네, 안녕하세요. 응답터입니다. 방금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아는 척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 제 경우엔 의사로서 정체성을 막 가졌을 때가 그럴 때였어요. 사실 받은 거라고는 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이 면허장, 종이쪼가리 하나였는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아는 척하고 싶더라고요. 그때까지만 해도 의뻐이 좀 덜 빠진 거겠죠. 요새 같으면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예전에 아는 형이랑 술을 좀 먹었어요. 근데 그 형이 술을 좀 먹더니 딸꾹질 계속 딸꾹딸꾹 하는 거예요. 처음에는 먹다가 적셔, 먹다가 이따가 좀 그만하겠지 했는데 계속 하는 거야. 거의 무한으로 즐기고 있더라고.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하려고 이러고 있지? 이랬는데 형 이제 나름 의사니까 제가 야 금닥터야 좀 알려줘봐 어떻게 멈추냐 그래서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걸 따라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100% 통하는 거 아니에요. 첫 번째, 이 닦으면서 혀까지 닦기. 그래서 구역질을 유발하기. 이 구역 유발을 하게 되면은 딸꾹질을 좀 멈추게 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.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. 전 좀 맞아야 해요. 이거 한번 시켜보려 했더니 그 형이 술맛 떨어지는 건 하지 말래요. 그래서 안주도 맛있고 술도 맛있는데 이빨 닦으면 좀 그렇잖아. 뭔가 민트 같고 저희는 민트 안 먹거든요. 그거 말고 다른 거 없냐 하더라고요. 두 번째가 혀 잡아당기기입니다. 그래서 혀를 아주 살짝 툭 잡아당기기로 했습니다. 여기서 둘 다 간과했던 게 둘 다 취해 있던 거죠. 그래서 잡아당기는 사람 나죠. 제가 이제 휴지로 그냥 잡으면 좀 그리고 밍밍가잖아. 빙? 붕? 할 거 아니에요? 낼름이가 붕? 하는 것처럼 휴지로 말아가지고 살짝 톡 했습니다. 근데 이게 나도 취해 있고 형도 취해 있고 너도? 나도? 야 나도? 를 했는데 저도 취했으니까 살짝 톡 해야 되는데 이게 많잖아요 연결들끼리. 그래서 톡 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한 거야. 그리고 그 형도 취해가지고 처음에는 아! 아! 하고 말았어요. 근데 이게 딸꾹질 안 멈춘 거예요. 그래서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두 번 할 거 네 번을 했어요. 저 한 네 번 정도 했는데 안 낫더라고.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날 이 형이랑 한우를 먹기로 했는데 형이 아침 일어났는데 이러는 거예요. 형 왜 그래? 하니까 약간 어색한 사이여가지고 괜찮아 이러는데 한 달이 건너 이제 같이 있었던 친구 한 명이 야 너가 어디서 잡아당겨가지고 아프대 이러고 미안하더라고. 근데 또 한우는 또 찹찹 잘 먹더라고요. 전 좀 맞아야 해요. 여러분들도 어색한 사이에 친구가 찌란다 이러면은 찌로 말아가지고 혀를 잡아당겨보세요. 그러면 어느 순간 친해질 수도 있어요. 아 물론 주먹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좀 자제를 한 그 약간 선을 지키면서 하셔야 됩니다. 이것도 효과가 애매한 것 같아요. 세 번째, 물을 입 대는 것 말고 반대편으로 마셔라. 이 말하면서도 이게 뭔 소린가 저도 싶어요.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어? 뭔 소리지? 싶을 수 있죠. 제가 그래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간 빨래방에서 1500원어치 받아온 네스프레소 테이크아웃잔으로 시범 보여드렸어요. 원래 보통 이런 사치 안 부리는데 원래 이제 중고나라에서 산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으로 200원짜리 큐커피 먹는 그런 현실적인 사람인데 참 부러봤어요. 그래서 여기로 안 마시고 여기로 마시는 거예요. 어떻게 해서 마실 때? 평소에는 이러는 거를 딸꾹질용은 고개를 숙여서 여기로 이렇게 먹는 거겠죠. 그러다 보면은 이 얼굴이 거의 횡경막니까 가슴 아래까지 가게 돼요. 고개를 푹 숙이고 먹게 된단 말이에요. 저렇게 먹으시면은 딸꾹질이 많이 나으실 겁니다. 사실은 이게 가장 추천하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저 초등학교 때는 그런 말이 돌았어요. 딸꾹질 100번 하면 죽는다. 저한테 혀 뽑힐 뻔한 형이 10번 좀 넘게 했는데도 살아있더라고요. 다음날 한우 찹찹찹찰 먹는 거 보니까 100번 하더라도 죽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진이에요. 오늘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안녕.